야, 트위치 이제 동시에 송출 안 된대요, 여러분. 유튜브 친구들. 어쩌죠? 이제 트위치에서 동시 송출, 실시간 생방송 동시 송출하는 거 안 된대. 트위치 규정이 날라왔어요. 어제 메일로. 아니, 메일로 날라왔어. 쇼발. 아니, 갑자기 진짜 또 불 났음, 집에. 아니, 맨날 집에 불 나. 불 언제 꺼져? 진짜.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뭔가 동시송출 막으려면 약간 메리트가 살짝 있어야 되는데, 동시송출은 막히는데 화질은 그대로니까. 뭔가 화질, 나는 그 동시송출 막혔다길래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 오! 화질 좋아지나 보다. 나 이 생각했음.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카톡방에 있는 거야. 그냥 나 카톡 보고 알았어. 난 심지어 나 자다 일어나가지고 20시간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씨 화질 좋아지나 했는데 그게 아닌 그냥 막는 거였음. 예를 들어 동시송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유튜브나 트위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생방송 쪽은 내가 아직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랑 트위치 시청자가 비슷해요. 제가 궁지말 때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도 비세라 클리너 비테일이라 되나? 그런 거 할 청소 게임 할 때는 유튜브가 훨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유튜브만 했을 때는 생방송을 유튜브로 갈아탔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자유롭다 생각해. 솔직히 저는 합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방이 없잖아 잘.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내가 정하면 된다라고. 근데 유튜브는 단점이 새벽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확실하게 빠져. 그냥 없어져. 절반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 빌드업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플랫폼을 정하라고 하신다면 전 트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되게 서운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근데 내가 트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근본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유튜브 시청자가 예를 들어 뭐 시청자가 작다고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버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방법이 있잖아. 내가 영상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생방송 비공개로 한 다음에 그걸 바로 풀어버리거나, 그러면 지금 멤버십이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긴 하거든요. 생방송만 트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대회 같은 것도 다 트위치에서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생방송 관련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트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방송을 보시려면 이제 트위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혹시나 이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나? 고라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업로드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진짜 떠나라고 밖에 안 되지. 누가 하겠어요? 유튜브랑 생방송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안 하지. 그건 안 하지. 그거 만약에 제가 트위치를 떠나는 날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거 다시 보기 올리지 말라, 이 말도 안 되는 약관이 생기지 않는 한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뭐가 사라질지 기대된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진짜 유튜브 시청자들이 나는 서운할 수도 있다 생각해. 근데 정말 저는 동시송출할 때 딱 말했잖아요. 트위치 생방송은 트위치 위주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서운해? 그러면 트위치로 오세요. 트위치로 오면 안 서운아. 맞잖아. 유튜브 시청자인데 내가 서운해. 트위치로 옮기면 안 서운아. 명해답. 그리고 트위치를 못 버린 이유 하나 더 있음. 악놀 나옴. 악놀 기다림. 악놀 나온지 모르겠지. 악놀 2가 언젠가 나올 거잖아. 나 악놀 기다려야 돼. 나 악놀 유저. 화질이 아쉽다고? 화질은 만약에, 자, 저의 공약을 이제 적어드리겠습니다. 정리. 자, 트위치 동시송출 차단 7월 1일부터. 자, 그 트게더에 올려주셨던데. 7월 1일부터 동시송출 관련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동시송출 회원님이 트위치 서비스 생방송할 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할 때 회원님은 유저 제작 콘텐츠 생방송을 지지하는 웹 기반 프로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를 뜻하는 트위치 유사 서비스에서 트위치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동시 생방송 또는 방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생방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우선 서비스에서는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방송을 시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그냥 이건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걸 보고 슈발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튼 7월 1일부터 막힘. 일단 동시 송출을 하는 나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픈데 골머리가 아픈데 아 어쩌지 아 좆됐네 근데 솔직히 비율이 5대5 시청자인 나로서는 솔직히 내가 막 예를 들어 10,000명 봤어 유튜브 10,000명 솔직히 유튜버가 10,000명 보면 트위치는 좀 적더라고. 보통 유튜버가 더 많던데? 양디 언니도 유튜버가 더 많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시청자 비율이 엄청 크지 않은 나는 선행은 트위치를 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멤버십도 전이랑 차이가 많이 없음. 내가 녹화하거나 실시간 비방 비밀 녹화해서 올리면 끝임 멤버십은 여튼 그래서 운영 자체는 똑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이제 멤버십 영상들 있잖아 게임 영상들 그걸 이제 좀 잘 풀어야겠지 잘 안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 풀 영상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만 풀다 보니까 게임 풀 영상 채널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안 풀었었거든 여튼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 트위치로 오늘부터라도 적응해보시죠 넘어오셔서